본 방송 중 나오는 건강 관련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건강요정 유창기 원장입니다. 2020년 5월 20일 수요일 건강요정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단맛이 나는 음료수나 주스를 마시는 여성은 심장병 발생 위험이 20% 높아진다는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요, 단맛 나는 음료를 규칙적으로 섭취할 경우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을 미치고 염증이 증가되면서 우리 몸의 혈관 안에서 플라크가 축적이 되면서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장병이 발병하게 되는 것인데요. 2020년 5월 저널 오브 더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에 발표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약 10만여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수집한 연구 결과인데요. 100% 주스가 아닌 당분이 첨가된 과일 주스를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40% 이상 증가했고요. 단맛이 나는 탄산음료를 매일 마시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23% 증가했습니다. 당분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분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을 미쳐서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고 동맥경화를 진행시키는 혈관 내 플라크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혈관 내 플라크 형성은 동맥경화를 진행시키고 결국 심장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단맛을 섭취하면 혈관이 점점 막힌다. 이 명제가 잘 연결이 안 되실 텐데요. 이 점을 꼭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단맛을 섭취하면 염증이 발생하고 염증으로 인해 혈관은 점점 막혀간다. 단맛은 혈관의 막힘이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하루도 조심해서 잘 보존하십시오.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건강의정은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